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 이야기 기억나나요? 네, 호숫가에서 곤충들이 하나, 둘, 꿈을 이야기했었어요.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질 텐데요.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내려와. 친구들이 저쪽에서 눈사람을 만들었어. 얘들아, 다 만들었으면 얼른 와. 갈게. 우리가 만든 거야. 어때? 내가 대답했어. 와, 너희들이 힘을 합쳐 이렇게 멋진 눈사람을 만들었구나. 굉장해. 네, 이번엔 겨울 나무를 그려볼게요. 나뭇잎이 떨어지고 이렇게 가지들이 많으니까 가지들을 많이 표현해 보세요. 그럼 여기에는 눈사람을 그려볼게요. 그려볼까요? 표정도 그려보고요. 눈이 조금 쌓인 것처럼 선을 그어볼게요.
다음엔 하늘에 눈이 내리는 걸 그려볼게요. 눈은 원래 하얗지만 선생님은 다양한 색깔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친구들도 마음껏 상상해서 표현해 보세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색으로 눈을 표현해 봤어요. 네, 그 다음에 물감을 준비해요. 먼저 나무를 칠해 볼게요. 크레파스 색이 아주 밝게 잘 살아나네요. 다음에 붓을 씻고 바닥을 칠해볼게요. 어때요? 차가운 눈처럼 느껴지나요? 그다음 또 붓을 씻고 이번엔 하늘을 표현해 볼게요. 이번엔 살짝 저녁 하늘 느낌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눈송이들이 아주 예쁘게 살아날 거예요.
보라색도 살짝 섞어볼게요. 이렇게 저녁 하늘처럼 살짝 어둡게 표현해 봤어요. 그리고 물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묻을 때도 있지만 물을 살짝 적셔서 문질러주면서 지워주면 돼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어요. 하늘에서 하얀 눈도 내리고요. 여러분, 겨울에 눈사람 만들어 본 적 있나요? 눈사람 만들어 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재밌게 그려보세요. 눈을 꼭 흰색으로 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록달록한 눈도 아주 멋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